유산화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가이드 유산화를 소개합니다. 제품 안내서를 달달달 외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유산화를 시작할 때는, 아내가 시작했을 때는 그런 기초 자료도 잘 되어 있지 않은데, 지금은 모든 게 완벽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기본부터 할 수 있는 것은 회사의 룰, 회사에 가지고 있는 이념, 그리고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내가 검토하는 데 시간을 갖고,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일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스폰서 호흡을 맞추는 거를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어느 분야에서든 다 자기 자신이 누렸던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. 하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그냥 겸손함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, 먼저 하셨던 분들이 성공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같이 스폰서님하고 스폰서 사장님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일을 조금 더 노력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. 그 스폰서님이 알려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히 밟아가는 게 가장 어떤 성장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유산화 사업은요,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나 똑같아요. 뭘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모르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을 때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. 어느 순간 다시 생각을 바꿔봤더니 상대방들이 제가 전달하는 내용을 다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가 조금 아집이고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정말 필요한 순간에 생각날 수 있는 사람과 생각날 수 있는 브랜드, 회사에 갔지만 잘 전달된다고 하면 그 순간은 다시 다음엔 기회로 전환된다는 걸 느꼈고요. 저는 시스템 안에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내가 받아가고 이해하고 성장하는 키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프로모션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시고,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체계화시키면, 유산화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제하고 축척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강조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, 그 기본의 가장 처음 스타트가 저희는 홈미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회사에서 하는 행사들로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데 방향을 잘 모르잖아요. 그럴 때는 회사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런 프로모션에 나 가고 싶다, 나 해보고 싶다라는 첫 번째 목표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항상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. 유산화를 내가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. 인간들은 모두 꿈이 있고 목표가 있잖아요. 그러면 그 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갈 때 도구로 유산화를 만일에 택한다면 정말 여러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을 다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유산화를 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세요.